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I want you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I want you ooh. 더 부딪혀 꿈까지 가요 ooh. 왜한 줌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 만나자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 지금 바로 만나자 Young Street Young Street WINNER 여섯 글자에 지난 6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선물 같은 두 남자가 왔습니다. 위너의 강승윤, 송민호 만나면 반갑준 네, 이준의 영수티 2부 시작했습니다. 위너의 강승윤, 송민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 스펙 위너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아 보는 라디오 폈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위너 리더 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송민호입니다. 예 마품 멋쟁이. 아 오늘 그 잠깐만.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한 상태고요. 아, 한 거예요. 아. 이분은 원래 피부가 좋으시고요. 어, 진짜 좋으시네요. 메이크업 안 하셨잖아요. 네, 저는 민호 씨는. 물세수. 네. 와. 물세수. 피부가 진짜 와, 도화지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오.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 자, 일단 네. 박수부터 한번 치고 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야! 3월 목요일 오늘이죠. 조금 네. 6시에 네. 위너의 정규 3집 앨범 리멤버가 발매됐습니다. 와! 와, 2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네. 앨범인데 그렇습니다. 앨범 발매 날 운명처럼 아 이렇게 영수에 찾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따끈따끈한 소감 한번. 일단 우리 민호 씨 네. 네. 이번에 또 타이틀곡을 쓰신 아! 작곡가시기 때문에 아예 뭘 또 아, 또 한번 따끈따끈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일단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정말 정성 들여 만들인 네. 3집 정규 앨범이 네.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맞아요. 아주 설렙니다. 예. 요즘 민호 씨가 마포 멋쟁이로 네. 불리시던데 네, 그렇죠. 네. 옆에 앉은 승윤 씨와 오늘 그 아. 서로의 패션을 좀 평가를 해본다면 야 승윤이 오. 뭐 약간 뭐 신발도 약간 느낌 있는 신발. 우와 우와 신발 뭐예요? 되게 신기하다. 투명인데 안에 양말로. 아 양말이에요? 네. 포인트 주는. 오, 오늘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신발에 근데 땀 찬 게 보이네요. 아, 아니요 원래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날것의 어떠한 아 그렇죠. 아 땀이 찼네요. 네. 아니, 진짜 몰랐는데 진짜 찬 게 보이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습기가 찼네요. 예. 투명 신발이어가지고 진짜 아, 저 좀 진짜 약간 깜짝 놀랐네. 드립인 줄 알았는데 아, 드립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찼어요. 아 진짜 찼어. 야 이게 뭐야? 오 신기하다. 몰랐어. 이렇게 오늘 또 약간 진솔한 룩. 아 그렇죠. 아 진솔하네요. 제 본연의 모습을. 아 그러면 이제 승윤 씨가 평가하기에는 아 뭐 민호 씨는 항상 뭐 워낙에 네. 네. 요즘에는 또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에 굉장히 빠지셔가지고 요즘 매일 약간 요런 빈티지한 질감의 룩을 보고 있는데 오 진짜 참, 가벼워 보여요. 네 소화를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역시 멋쟁이 맞습니다. 맞아요. 마포 멋쟁이 맞아요. 맞아요. 네. 마포 멋쟁이입니다. 아, 자, 대단합니다. 이게 뭔가 이 라디오라서 참 아깝네요. 이게 패션을 보는 라디오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네, 그래도 보는 라디오로 네. 자, 두 분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넘쳐납니다. 하나씩 예. 만나볼게요. 승윤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김진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민호 오늘 엄청 따뜻하게 입었네. 크크 하셨습니다. 아, 오늘 좀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아, 오늘 요즘에 또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 감기 걸리기 싫어가지고 네. 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네, 이선진님 문자 네. 민호 씨께서 승윤이 강아지 같아서 너무 귀여워. 토르 닮은 토르 주인 히히. 토르 닮은 토르 주인? 아 제가 이제 제 반려견 이름이 토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토르 닮은 토르 주인이라고 말씀해주셨네요. 개 닮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화님께서는 좋은 노래 때문에 6시부터 눈에 눈물이 흘러 행복의 눈물 고마워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와, 지금 나온 지 한 2시간 반 됐네 그러면. 예, 그렇죠. 따끈따끈합니다. 아, 예. 반은 그럼 보셨어요? 오면서? 네, 뭐 봤죠. 뭐 항상 모니터는 하고 있죠. 아, 끝나고도 오늘 모니터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딱 팬들이 나온 발매 당일이라서. 그럼요. 네. 승윤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박성화님이
좋은 노래 때문에 소개해 주셨고요. 김희숙님이 네. 민호 씨 기생충 패러디 영스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자 안경. 안경이 필요한데. 네. 네.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네. 보이는 라디오. 그러니까 보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네, 그래도 듣기만 한번. 하시면. 저기요. 아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안돼. 아 저희가 아까 틀었던 뜸이라는 네.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네. 네. 그 제대로 분장까지 하고 패러디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거 봐야겠다. 네. 네. 그 정말 짧게 정말 나오네. 짧게 나오는데 네. 정말 잘 살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호 씨가 아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네. 아, 저도 그 TV 보면서 잘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네. 다 대단합니다. 아, 진짜 다 대단해요. 네. 아우 인마가. 아 민호 씨. 네. 다음 문자 부탁드릴게요. 네 장준호님 민호 형 작년에 내전공원 힙합 촬영차 한국 외대에 오셨을 때 오.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 너무 멋져서 감동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남자 소개팅 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봄이잖아요. 이거 저도 궁금해요. 네, 네. 한국 외대를 갔었죠. 아 그때 보셨구나. 봄 소개팅 룩.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네. 보면은 네. YG 분들이 네. 그 스타일이 굉장히 그 확고한 스타일이잖아요. 아 좀 있죠.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스트릿하고. 네, 스트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네. 옷을 입고 싶어도 그런 그 사실 못 입잖아요. 그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소개팅 룩. 사실 봄 소개팅 룩이면은 지금 네. 지금 우리 이준 DJ님처럼 네네. 이렇게 입는 게 더 네. 소개팅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네. 저희는 좀 개성파 스타일링들이라서 그러니까 소개팅에서는 갑자기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소개팅에서는 좀 깔끔하게 그냥 깔끔한 핏 떨어지는 일자 청바지에 네. 딱 그냥 반팔 티 흰색 딱 살짝 나오게 해서 입고 약간 파스텔 톤의 맨투맨 티 딱 입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기본형 기본처럼 그렇죠. 기본처럼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게 제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서영님. 와 엄청 기네요. 누가 읽을까요? 이게 제 입으로 읽겠습니다. 예. 문서영님이 승윤 오빠 저 정말 2020 어른 승윤 버전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때 불렀던 크리스탈 송이요. 아 이걸 제가 지금 간절하게 뭐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가사까지 써주셨어요. 그러네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짧게 바로 네 가겠습니다. 에코 한번 오케이 오. 예스. 안수정님이 쏘는 수정과에게 피보다 깔쌈한 말. 안수정님이 쏘는 수정이 필요 없는 내 초봉 깔깔. 네가 웃으면 네가 크리스탈처럼 빛나 크리스탈 웃는 모습 내 스타일. 웃어라 수정 스마일 크리스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좋다. 또 이적 선배님이 또 만들어 주셨던 노래인데 네. 네. 이걸 또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근데 이게 저 DJ라면서 좋은 점은 이렇게 바로 라이브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김은지님께서 위너 리멤버 노래 너무 좋아요. 수록곡까지 다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앨범명 리멤버와 같은 제목의 같은 제목의 타이틀곡이죠. 네. 리멤버 직접 작곡 작사한 민호 씨가 곡 소개 네. 한번. 이번 리멤버 앨범에서 타이틀곡 리멤버라는 곡은요. 뭔가 이별과 어떠한 이별에 관한 감정을 조금 저희 이제 위너가 위너표 어떤 발라드 네. 감성을 녹여서 좀 진정성이 넘치게끔 만든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위너의 리멤버 듣는 동안 승윤 씨, 네. 민호 씨 두 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 네.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나 목격담 대환영합니다. 목격담. 몇 분 뽑아서 커피 교환권 바로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리라는 공짜입니다. 저희는 위너의 리멤버 듣고 돌아올게요. 야. 위너의 리멤버 듣고 왔습니다. 감성이 너무 좋아요. 감성이. 저는 진짜 작곡하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또 작곡을 하는데 잘하잖아요. 더 신기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작곡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한 2분 정도. 아, 그렇게 짧게요? 네. 잘 나요. 하다가 좀 구상을 해봤어요. 네. 아 이거 안 된다.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수 초대석 만나면 반갑죠. 위너의 소중한 막내 라인이죠. 네. 수윤 씨, 민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위너가 영수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수 작가님에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호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음악 주세요. 네. 아 부산에 사는 제 친구 아버님이 승윤 씨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승윤 씨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직까지도 컴백할 때마다 앨범과 공연 있을 때마다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는 정 많고 따뜻한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크 강승윤 너란 사람 손난로 같은 사람. 아 승윤 씨 미담입니다. 예.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인데요. 네. 이게 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 선생님이 누군지도 기억을 하고 네네. 지금도 계속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연락 드리고 선생님도 연락도 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컴백할 때마다 앨범과 그 콘서트 티켓은 네. 저희 팬분들이 제 이름으로 이렇게 진짜? 학교에 보내주세요. 어떻게 아시고? 저의 출신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우와, 너무 감사하게 앨범 나올 때마다 제 이름으로 뭔가 뭐 앨범 기부도 해주시고 학교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 고맙다 제가 보내준 거라고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저도 계속 그래서 아 아닙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신 건데 그래도 선생님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 미담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팬분들의 미담이고 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릴 만한 일이죠. 아 이건 진짜 감동인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좀 소중한 이런 은사님들과의 인연이 사실 되게 그렇죠. 끊어질 수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면 근데 오히려 팬분들 덕분에 이런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감동적이다 이거는. 진짜 미담. 최고 최고.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미담이네요. 멋있다. 민호 씨 미담은 광고 네. 듣고 와서 벌써 엄청난 미담이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리 가지? 아무튼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영수로 다들 모여 볼륨을 다시 높여 영 스트리트 베이비 이준의 영 스트리트. 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백지현님께서 네. 나도 강승윤보다 40년만 일찍 태어나서 강승윤 담임 선생님 싶다. 그래요? 예. 아, 제 담임 선생님으로 하시면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되게 자랑거릴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 학생들한테 내가 저기 강승윤은 내가 가르쳤는데. 네네네. 되게 뭐 그런다. 나 이거 CD도 있잖아 이거 봐. 네. 저도 그렇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민호 씨 미담입니다. 네. 자 민호 씨도 승윤 씨가 한번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해외 콘서트 통역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크 및 인이어 관리를 했는데요. 무대 끝나고 인이어 반납할 때 손이 부족해서 제가 그만 인이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어두침침한 무대 뒤편에서 인이어를 주워 선까지 꼼꼼하게 감아준 뒤 제 손에 고이 올려주고 가셨어요. 같은 남자인데 반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형. 와. 사랑합니다, 형. 오, 좋은데요?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이거 진짜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세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의외로 민호 씨가 이런 그 꼼꼼함이나 약간 이런 네. 다정함이 있어요. 안 그래 보이지만. 심쿵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성적인 심쿵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나이스한 부분이 있어요. 부끄럽네요. 기억나세요, 이 상황? 근데 네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아 뭐야
뭐야? 왜 그거를? 아 여기까지는 안 됐나? 아니 뭐 근데 솔직한 거니까 그게 뭐 진실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거 저는 이제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고생을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몸에 배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고생하시니까 매너가 아 그 진짜 상상해만 되게 심각할 것 같아 이거. 아 되게 근데 제가 막 이 스태프분이어도 되게 아 고맙게 그러니까. 느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 나도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데 지금 가수를 안 해가지고 큰일 났네. 아 자 여기서 미담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실시간 미담이 올라왔네요. 읽어주세요. 어 뭐야. 0545님이 저번 주였죠? 우연히 송민호 씨를 봤어요. 모자에 마스크 안경까지 썼지만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치마를 메고 있으시더라고요. 3미터 거리에서부터 알아봤어요.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서 살짝 미담을 더해보자면 뒤에서 차가 왔는데 민호 씨가 차 조심! 하면서 저희를 팔로 막아주시더라고요. 와 너무 신뢰가 안 됐나 모르겠네요. 떨려서 말도 잘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대박인데? 아 또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이 뒤에서 차 오는데 이거 차 이거 있잖아 이거. 야 이거 약간 신공 이거 포인트예요. 진짜 신공이에요 이거. 네. 신공 포인트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아, 이 친구 막 세상에 끼를 흘리고 다니네. 아, 진짜. 아니라. 아,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사진 부탁을 하시길래 너무 또 부끄러워하시고 이러니까. 아 네네. 근데 또 얼마나 또.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실 거예요. 날도 네네.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진 찍고 이제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차가 이제 있어서 하필 차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야. 이거 부끄럽네요. 진짜 바로 이게 바로 미담으로 바로 올라와 버리네요. 멋지네요.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정말. 진짜. 나란 남자. 진짜 이거 오늘 뭐 이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저희는 위너의 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웰. Say well. Yeah. 공급한 게 제냐한테 반쪽이 여는데 사랑만 부정도 모자 사랑했었는데 좋아 보이 내 good 다행이야 bad 나도 good 살만해 bad 우리 함께 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로 가득 채울 거야 어두운 저녁밤이 찾아온대도 We are forever young 네, 이준의 영스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네. 위너의 강승윤, 송민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하! 앞치마 목격담이 또 왔네요. 또 왔네요. 이거 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4416님께서 카페에서 민호 오빠 봤는데 앞치마에 트렌치코트 입고 안경 쓰고 계셨어요. 어머 하며 아는 척하니까 깨발랄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크크 세상 트렌디했습니다. 앞치마도 민호 오빠가 입으니까 패션. 앞치마 입으신 건 매일 그림 작업을 하신다는 거겠죠? 진짜 다재다능의 다른 이름 송민호. 근데 솔직히 그림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림 안 그린다도 앞치마 입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요? 그죠? 네. 그림과 상관없이 요즘에 그냥 패션의 아이템으로 그걸 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패션에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주머니가 항상 필요해요. 짐이 많아서. 그렇죠. 네네. 맥시멀리스트이기 네, 때문에 가끔 주머니가 없는 바지나 이런 걸 입으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아예 앞치마를 계속 메고 다니다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가 이게 괜찮아서 계속 이렇게 깊은 깨달음입니다. 깊은 뜻이 있네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놓기가. 그렇죠. 바지 주머니 없는 바지들 같은 경우는 앞치마 진짜. 그러면은 길어요? 발목까지 오는 그런 거예요? 되게 종류별로 있어. 한 10개 정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앞치마 엄청, 하면은 약간 네. 예술가 느낌 나잖아요. 약간 느낌.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아티스트 느낌. 네. 이번에는 승윤 씨의 목격담도 있나요? 직접 한번 읽어 주시죠. 1210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한강에서 산책하는 승인 오빠를 우연히 봤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멈췄는데 승인 오빠가 뒤에서 자전거 온다고 위험하다고 말해줘서요. 심쿵. 오. 그리고 승인 오빠 강아지 너무 귀여웠어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 위너분들이
다들 구해주시네요. 아, 저희가 좀 보니까 저희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가 좀 네. 매너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까 차 조심하세요. 차 이렇게 구해주시네요. 아 여러분 기억나네요. 아 기억나. 예. 바로 월요일이어가지고. 네. 아 근데 저도 좀 늦.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한 번도 안 구해봤거든요. 아, 저도 이 구하겠습니다 이제. 네, 좀 세상을 구해주세요. 위험해요. 구해주세요. 위험해요. 어, 이게 진짜 심쿵 포인트인데. 아 미담부자 아 또 왔어요.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온다고? 저 민호 씨 미담. 우리 미담 맞습니다. 민호 씨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5443님 콘서트 때였어요. 제가 스탠딩 때 민호 오빠 앞에서 핸드폰을 펜스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때 민호 오빠랑 눈 마주쳤는데 오빠가 나중에 주워주실 거라고 입모양으로 말해주셔서 안심했어요. 제 폰은 튼튼하게 잘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매너야 이거 잠깐만. 이거 공연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 공연 중에 이게 돼요? 기억이 나네요. 아 기억이 나버리네. 아 이게 아이고 네. 아 이게 나중에 주워줄 거예요. 막 이런 느낌으로. 네 너무 이제 그 그죠 너무 맞아요, 이제 맞아요, 위험한 맞아요. 상황일 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펜스 앞으로 떨어뜨렸는데 이제 거기 가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 너무 불안하시길래 아 걱정 마시라고 좀 이따가 주워드릴 거라고 아 이거 진짜 아, 김도현님께서 오빠들 미담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아 대단한데요. 아, 저 뿌듯한데요. 약간? 잘 살았네. 어, 우리 그러니까. 잘 살았다. 진짜. 아, 아, 저도 야. 한번 앞으로 좀 구해봐야겠다. 위험해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네.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서 커피 교환권 바로 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3부에서는 두 분에 대한 TMI를 뜸들이지 않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는데요. 코너명 승윤 씨가 외쳐주실까요? 예, 아 그러면 이 코너명을 우리 민호 씨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너의 솔직담백 초침 토크 고민할 거 뭐 있어 제발 뜸들이지 뭐 헤이 너무 고퀄인데? 아, 네, 저희 이제 뜸들이지 마 네, 뜸의 소절을 네. 또 이용을 했네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한 시간은 1분이고 초침이 끝나는 동시에 질문이 끝나고 아. 가장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미리 말씀드릴게요 벌칙을. 예. 네. 영세는 그 가발, 머리띠 등등 소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아하. 벌칙 당첨되지 않은 멤버가 벌칙 당첨된 멤버에게 직접 소품을 골라서 씌워주십니다. 아하. 아 이런 것도 아 불 붙죠. 네. 아, 시간을 아, 좀 잘 지내야 되는데. 당첨자는 남은 초대석 시간 동안 계속 네? 그 모습 그대로 계시면 된다고 하네요. 아. 아. 되셨어요? 야, 이거 어떤 가발일지가. 아 이게 나름 그 잘 고르면 솔직히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벌칙이 아니라 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그 옹성우 씨랑 네. 로운 씨는 네. 팬들이 좋아했습니다. 아 진짜요? 되게 귀여운 걸 골랐거든요. 아 서로 근데 아, 네, 예. 근데 저희는 귀여운 거보다 네, 뭐, 약간 재밌는 거 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뭐 대머리 가발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갈까요? 네, 네. 네 가시죠. 초침 주세요. 먼저 승윤 씨 질문입니다. 내가 네. 요즘 새롭게 꽂힌 취미는 책 읽기. 아 민호 씨. 네. 승윤과 피오에게 동시에 톡이 왔다면 먼저 답장 보낸 사람은 승윤. 승윤 씨 리멤버로 삼행시를 한다면 리. 리어카 맴 멤버들아 버 나 버리지 마 민호 씨 뜬 뮤비처럼 만약에 네. 여동생이 집에 썸남을 데려왔다면 나의 진짜 반응은 아. 와 일단 앉아봐라 앉아봐라 승윤 씨 네? 2020년 새로 업데이트된 내 이상형은 역시나 위너 노래를 듣는 오 위너 노래를 듣는 여자 오 민호 씨,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규현 중에 내가 제일 자주 연락하는 형은 수근 형. 아, 승윤 씨, 민호가 깨부러주고 싶게 귀여울 때는 귀여워. 이럴 때. 민호 씨, 잘생긴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신이 난다. 야. 승윤 씨, 오늘 나의 진짜 TMI 한 가지만 말한다면 잠깐 이건 저예요? 잠깐만요. 아 승윤 씨 선정이래요. 아, 나 저 존재하고 아, 지금 순간적으로 야 신이 난다 야는 뭐야 신이 난다 야 신이 난다 야 어 잠깐만 순간적으로 긴장했네. 아 뭐야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아 승윤 씨 아, 예 제가 벌칙 당첨이 됐네요. 아 순간적으로
아, 좋습니다. 아, 보통 이제 게스트분들이 네. 얘기할 때 끊기거든요. 네, 아. 근데 제가 얘기할 때 끊기면 이거 룰을 새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거는 DJ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준 선배님 담청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영수 청취자분들 원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보이시죠? 네. 이 승윤 씨 당첨이라고. 아, 저도 제가 했다고 믿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제가 네. 한번 고려해 볼게요. 저희 가고 나서요. 네. 다음부터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네네. 민호 씨가 소품 직접 골라주시고요. 아, okay, let's go. 아, 물론 여러 개의 소품을 믹스 매치해 주셔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하죠, 믹스 매치. 두 분이 대답해 주신 답변들은 노래 네. 한 곡 듣고 와서 짚어볼게요. 위너의 막춤. 생의 마지막 춤인 듯이 숨쉬어 숨쉬어 숨 돌릴 정도 있어야지 허물쩍 허물쩍 사람들에 묻어가지 말고 너는 내 춤을 춰 가자 맞춤 맞춤 예. 아, 잠깐만. 이게 그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 다른 네. 분이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된 와, 그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보는 라디오를 이제 켜 주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윤 씨가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가고. 네. 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예. 목동의 승도사라고 합니다. 목동의 승도사님. 예. 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패션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예, 약간 이런 빈티지하고 약간 히피 느낌이 나는 패션을 오랫동안 연구해봤죠. 예. 패션의 패션이란다. 분장에 진심인 분들이라고. 굉장히 진심이다 진짜. 민호 씨의 진심 잘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이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목동에서 낚시꾼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예. 항상 이렇게 예. 머리로 낚시를 하신다고. 네, 예, 제가 이제 배고플 때마다 이제 네. 보통 이제 생선을 자주 찌도 있네요. 이제 거기로 찌로. 네, 예, 요거 이제 휙 던져서 강으로 던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야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하윤님께서도 헐 뭔데 어울려 소화했어 이렇게. 아 그럼요. 소화력 아주 좋죠. 네, 컨셉을 잠깐 까먹을 뻔했네요. 예.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이런 약간 스타일 같아요. 진짜 머리 일부러 이렇게 한 느낌 있잖아요. 다음 나오는 네. 앨범 컨셉입니다. 머리를 참 잘 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민호 씨가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잘 따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동생 이게 해주고 네. 막 그런 것 때문에 와 저는 이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딴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위너의 강승윤 송민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디오를 네. 통해서 보는 분들은 민호 씨만 나오는지 알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강승윤 씨도 있습니다. 구강승윤 네. 자 예. 아니 허재현님이 산신령 아니냐고요라고 하시. 산신 금도끼줄이야 은도끼줄이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아 잘하네요. 잘한다 진짜. 아니 진짜 뭐 아니 가발 하나 씌워줬는데 여기서 계속 상황극이 나와요. 대단하네. 자 네 이제 질문 한번 만나볼게요. 네. 요즘 새롭게 꽂힌 취미가 예. 승윤 씨 책 읽기 선생님께서 2020년 목표입니다. 예, 제가 2019년까지 네. 책의 이제 글자를 책의 글자를 네. 굉장히 멀리하다가 네. 2020년부터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팬분들이 이제 영감 받으라고 주신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잠깐만 살짝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죄송한데 카피추 있잖아요. 카피추 아세요? 카피추 예, 예, 느낌이 약간 느낌이 예, 느낌이 살짝 약간 그런 예. 식으로 한번 그러면 한번 리멤버 예, 그 레드오션 시장이지만 한번 노려볼까요? 예. 좋은데요. 아무튼 뭐 그 네. 팬분들이 주신 책을 네. 올해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씩 좀 읽어보자. 그래서 요즘 꽂혀 있습니다. 책 읽기로. 예. 아, 민호 씨는 네. 승윤 피오에게 동시에 톡이 왔다면 승윤 씨에게 먼저 네. 톡을 옆에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아니요 옆에 있어서는 아니고 네. 사실 뭐 피오한테 연락 왔을 때는 그냥 이제 뭐하냐 이거고 승윤이한테 네. 연락 오면 보통 이제 일적인 얘기. 일적인 얘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답장해야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자 승윤 씨 잠깐만 이거 그 삼행시를 하셨는데 리어카
멤버들아 버리지 마.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네. 이제 열심히 끌고 온 네 역할을 멤버들이 네. 이제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 멤버들이 이제 버리고 그런 마음에 상처 입을 것 같으니까 멤버들에게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 지금 제가 상황극 중독 수준 아니겠죠? 제가 약간 이런 거 너무 딥하게 조금 예. 진심인 편입니다. 네. 예. 진심 편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거의 그 빙의가 돼가지고 네. 아, 오늘 리어컷 끌고 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아프네. 나갈 때까지 이러면 대박이겠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머리 감고 자. 여기까지. 약간 힘들겠네요. 그리고 예. 민호 씨 네. 여동생이 집에 썸남을 데려왔다면 네. 아 일단 앉아봐라. 일단은 뭐 얘기를 해봐야죠. 파악을 네, 해봐야죠.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디 사는 누구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일단 사실 몇 마디 나눠보면 딱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바로 보이죠. 네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뭐 바로 보통 그 민호 씨 보면은 예의가 당연히 바로 갖춰질 것 같은데요. 앉아봐라 하는 순간 예. 그 상대방이요.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안 그쵸,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승윤 이상형. 아니, 와 진짜 대박이다. 거의 지금 메소드인데 지금 메소드 형인데 이상형 역시나 위너 노래를 듣는 여자. 예 예전에 아, 위너 팬이신가요 제가, 승윤 씨도? 아니 그죠. 아, 예, 예 제가 위너 굉장히 팬이어가지고. 아, 네네. 예 이거 예전에도 제가 위너 노래를 네. 이어폰 하다 보면 이제 그 밖으로 살짝 소리가 새어 나오잖아요. 그때 네. 이제 위너 노래가 이제 살짝 흘러나올 때 그 나랑 통하는구나. 나도 위너 좋아하는데. 나도 위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역시나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민호 씨, 네.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규현 중에 자주 연락하는 형은 수근이 형. 네. 최근에 좀 연락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지원이 형하고는 워낙 자주 보고, 네 규현이 형하고도 자주 연락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수근이 형하고 좀 자주 연락할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네, 그렇죠. 네. 항상 앞뒤가 똑같으신 분이네요. 네. 진짜 멋진 분이죠. 아, 승윤 씨. 예. 민호가 깨물어주고 싶게 귀여울 때는 큐큐라고 이렇게 애교부릴 때 귀여워요. 아, 근데 나이 차이가 두 분이 많이 나는데 네. 그 좀 약간 손잡으듯이 약간 귀엽거나. 귀여워. 애기. 이렇게. 자 민호 씨가 아직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시지 않았어요? 올해 스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자꾸 입에 들어가네. 신윤주님께서 강승윤 돌려줘 하고. 아 그럼 목소리만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드디어. 드디어. 목소리만. 아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네. 룰이 또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게 또 룰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목소리만 예,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민호 씨 네. 잘생긴 기분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신이 난다야. 신이 난다야. 아 이거 조금 더 톤을 더 살려서 한번 해주세요. 신이 난다야. 신이 난다야. 아 근데 뭐 말 돼요. 예, 말 됩니다. 말 됩니다. 예, 말이 잘 넘어가셨어요. 예. 자, 9318님 예. 승윤 씨께서 9318님이 회사 점심 시간에 카페에서 민호 오빠를 봐서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미담이야? 미담 그만해요. 또 미담이네. 뭐야? 뭘, 카페에서 민호 오빠를 봐서 사진 요청을 했는데 일부러 사진 찍어주려고 햇빛 쪽으로 가셔서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진도 연속 사진으로 찍어주시는 센스에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연사 따다다닥 이렇게. 아 민호 씨. 말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거 일부러 아니에요. 미담 만들려고 자꾸 카페 이런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자꾸 카페에 미담 제조하려고? 아니요. 아니에요. 미담 셀프 제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민호 씨나 저나 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저희가 역광이나 조명이 안 좋은 데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맞아요. 좀 꺼려합니다. 아, 팬분들이 네, 요청을 해도 잘 나오는 게 좋으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같이 둘 다 이쁘게 잘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도 이제 보통 조명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햇빛에 이제 가서 찍는 편이죠. 예. 오호. 그죠? 네, 그렇죠. 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민호 씨. 네.
읽어주세요. 이혜원님, 제발 제작진 분들 강승윤 웰 한 소절만 부르게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아, 라이브에 목이 말라 계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럼 뭐 빨리 가겠습니다. 이것도 네. 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날까 숨쉬는 것조차 싫어질까 너만큼은 제발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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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까지만 아아 근데 제가 분장 이렇게 하고 노래 너무 진지하게 부르시니까 아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자꾸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이렇게 쓰시면서 맛을 보게 되네요. 자 예. 예, 다음 거 제가 읽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유명희님께서 리멤버에서 진우 형이 녹음하고 나와서 민호가 안아준 파트 어느 부분인가요? 어. 아 요걸 제가 어제 스포일러 라이브를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이제 좀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파트에 대해서 민호 씨가 대답을 해주시죠. 네. 되게 감동받았던 파트가 있었잖아요. 후렴구. 후렴구였어요? 뭐. 내가 후렴구 아니라 그랬는데. 어디요? 너가 목격했었던 어디였어요? 벌스. 아 벌스 부분. 그러니까 후렴구 딱 처음에 해볼 때부터 일단 확 왔고 그다음에 벌스. 계속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니까 네, 네 벌스에서도 또 와 왔다 오고 네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감동받았죠. 네. 아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그 진우 형 그 되게 낮은 벌스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벌스 부를 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 친구가 막 맞아요, 디렉을 맞아요. 보는데도 막 엄청 아 막 감정에 네. 취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진짜 네. 처음이었죠 그런 적이. 정말 너무 멋진 녹음이었어요. 아 그래서 안아주셨군요. 네 나오자마자. 오, 근데 민호 씨가 진짜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감성적이에요. 그냥 감성적이고 네. 되게 따뜻합니다. 맞아요. 송따뜻. 송따뜻 씨.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예. 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아, 광고 나가는 사이에 민호 씨가 지금 셀프 벌칙을 잠깐 동안 잠깐 써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이런 거에 분장에 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장에 진심인 분들. 굉장히 진심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김은지님께서 네. 승윤 네. 민호 올해 솔로 앨범 계획이나 개인 활동 계획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세요. 완전체 활동 못 보면 개인 활동이라도 많이 보고 싶다고. 그렇죠, 많이 해야죠. 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네. 많이 네. 저희 둘 다 이제 솔로 앨범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곡 수는 이미 뭐 승윤이랑 저랑 합치면 거의 뭐 100곡 넘지 않을까요? 많죠. 네. 뭐 너무 오래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것들이고 네네. 계속 꾸준히 뭐 틈 날 때마다 해왔던 것들이라 네. 올해는 뭔가 좀 다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앨범을 발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게 또 잘 이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공연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좀 이어지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솔로 앨범 나오면은 영세 한번 들려주세요. 아 그럼 당연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3부 끝곡으로 진우 씨 군대에 잘 다녀오시라고 끝곡은 김진우의 뚝 한번 준비했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승.